그런데 창호 어디 갔지? 지난 10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나의 시대는 결국 오지가 않네. 선생님은 너무 건강하시고 이제는 내가 김창욱이 좋아서를 할 줄 알았는데 너야? 고드심 까고 김창욱이 좋아서 시간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. 그렇게 하고 있지. 선생님 저도 이제 50이에요.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제 프로를 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줄게. 근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그 궁상을 떨고 있니? 오늘 칼국수 잡수실 때 알아봤어요. 앞으로 30년은 거뜬하시다는 느낌을요. 그러니까 넘보지를 말어. 넘볼 걸 넘봐. 나도 다 때가 되면 알아서 이 자리에 창호기를 꽂고 나는 뒤로 물러설게. 걱정하지 마. 선생님이 70이 넘으셔서 고두심이 좋아요를 하셨으니 저는 앞으로 20년을 넘게 기다려야 선생님 김창호기 좋아서를 할 수 있나요? 선생님 오래 사세요. 만수무가 나오셔서. 야, 추운데 가서 차나 한잔 마시자. 어우 세상에. 거기 앉아가지고 뭉클해 앉아가지고 그래. 사람이 그러면 못 써.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. 오래 살면 뭐해. 여기가요, 선생님. 드라마가 이제 엄청나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예 그냥 이 일대 이런 게 생긴 거래요. 아, 그랬구나. 네. 공유 씨가 나온 도깨비. 확실히 그때 동백 그 꽃 필 무렵도 그렇고 사람들이 드라마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도 그 앞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잖아요. 우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니 뭐. 네.